아파트만 때려잡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투기를 감추기 위해 엄한 강남 아파트로 변죽을 울렸던 것입니다. 적폐, 다 국민이 발딛고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적폐 탓은 곧 국민 탓이라는 뜻입니다. 공직사회 부패가 만연한 것은 민물이 통째로 썩었기 때문입니다. 문정권 최상층부의 부정부패가 나라 전체를 감염시킨 것입니다. 국민 탓이 아니라 당신들 탓입니다. 연일 등장하는 LH 사태 관련 기사는 말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참칭한 정권이 4년 내내 외쳤던 공정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5번이나 역대 최고 초강도 대책이랐던 부동산 대책은 결국 공시가격 상승을 통한 꼼수 증세를 하려고 펼친 집값 부풀리기 작전이었습니다. 폭등한 집값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돼 영끌까지 했던 청년들은 정부의 효과 없는 대책보다 고급 정보와 넉넉한 대출까지 허용되는 토지 투기 시장이 따로 있었고 그 플레이어가 공기업 직원, 집권여단 정치인이라는 게 더 화가 납니다. 아파트만 때려잡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투기를 감추기 위해 엄한 강남 아파트로 변죽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은 대통령의 사과는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적폐라고 합니다. 주무장관 발언에 대한 지적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진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적폐, 다 국민이 발딛고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적폐 탓은 곧 국민 탓이라는 뜻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만연한 것은 민물이 통째로 썩었기 때문입니다. 문정권 최상층부의 부정부패가 나라 전체를 감염시킨 것입니다. 국민 탓이 아니라 당신들 탓입니다. 우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당장 사표를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책 마무리하고 가라는 말씀은 이번 사태의 해결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을 멈추어 주십시오. 투기꾼들의 먹잇감은 놔둔 채 투기를 없애겠다는 것은 독버섯의 뿌리를 남기고 보이는 일부만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투기 화염의 불씨를 살려두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플레이어만 바뀌고 반복될 것입니다. 정말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가 있다면 신도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 날 추가, 다음 달에 발표된다는 추가 후보지 발표부터 멈추어 주십시오.